짱구들 왔냐? 자, 이번 시간부터 적분하도록 할게. 자, 유형 1번 부정적분의 정의와 성질하도록 할게. 자, 뭐 fx가 요렇게 되어 있대. f0은 1일 때 f4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은 뭘 해주고 싶어? 둘이 합치고 싶지? 그러면 fx는 합칠 수가 있잖아.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지? ex-x, x 플러스 1, d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얘 적분한 거니까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f0은 1이지?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f4는, 자, 4를 넣으면 16, 8, 더하기 5, 13이 되겠다. 알겠지? 자, 1번. 함수 fx는 이렇대. 자, gx는 요렇고, g1은 6일 때, g2의 값을 구하여라. 이 말이지. 자, 일단 요거 다 있잖아. 그지? 그러면 gx는 f 프라임 x 6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자, 얘 적분하라는 거잖아. 적분하면 되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됐니? 플러스 c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됐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G1은 6이니까 G1은 6-4, 2. 그 다음 1을 넣으니까 1-2 더하기 C. 됐니? 자, 그럼 얘 없어지지? E-C는 6이래. C는 마이너스 4. 아, 얘는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C가 마이너스 4라고. 됐지? 그럼 G2를 구하래잖아. 특별히 한거 없어. 그대로 한 거야. 자, G2는 12-4, 8. 1 넣으면 8. 8, 2-4, 없어지네.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 10이네. 알겠지? 자, 2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얘는 이렇고, f1은 3이다. 곡선 얘와 얘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은. 자, fx는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인데, F1은 3이래잖아. 1 더하기 3 플러스 C가 3이 되려면 C는 마이너스 1 돼야지. 됐지? 얘와 Y는 2X가 만나는 모든 점의 X 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실근이잖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요. 알겠지? 얘와 얘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는 얘와 얘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실근이고 합이야. 마이너스. 두 실근의 합. 알겠지? 자, 3번.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가지. 0 넣으면 2f0 더하기 1은 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됐니?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지. 됐지? 그럼 FX는? 자,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됐니? 그럼 요 이어오면 되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 efx야. 자, 3분의 2x 세제곱 x 제곱 2a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없어졌던 거지. 얘 두 배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얘가 6이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없어지니까 약분이 되지. 제곱 됐니? 그 다음에 x 얘는 2a 0 넘어 어차피 0대 2a는 6이니까 a는 3. 그러면 fa는, 자, a가 3이라고. fa는 3을 넣으면 9, 3을 넣으면 2분의 9,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됐지? 자, 그럼 18 더하기 4는 20이네. 답은 4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유형 10번 정적분의 성질과 계산하도록 할게. 1에서 4까지인데 자, 요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1에서 3까지는 얘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오니까 해서 3dx가 되고, 3에서 4까지는 양이니까 2x 마이너스 3dx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됐지? 그럼 얘는 3x 1에서 3, 9 마이너스 3은 6.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3에서 4. 자, 16 마이너스 12, 4. 9 마이너스 9, 0. 4네? 그러면은 12 되겠다. 알겠지? 자, 4번 하도록 할게. 자, 이거 하나로 통일시켜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예. 자, 아래 것하고 위 것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마이너스 0하고 2. 됐니? 그럼 다 합칠 수가 있다고. 자, 그럼 0하고 2로 묶으면, 자, 얘 x 세제곱, x제곱 없어져. 얘 없어져. 그 다음에 얘 x, 얘 x, 얘 마이너스 x 또 없어져. 이해 됐니? 그래서 x 세제곱, x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x, x 없어지고, 그래서 플러스 1 dx가 되어서 0에서 2, 4. 뭘 또 적고 있어? 4분의 1의 x 4제곱 플러스 x에 0하고 2니까 4, 16, 4 더하기 2는 6이 되겠다. 알겠지? 자, 5번. 예, 그래프를 한번 봐. 그래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얘지. 그치? 자,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 그려볼게. 마이너스 1, 0, 1이거든. 쟤는 0보다 작을 때 얘라고. 얘인데 0보다 작을 때. 됐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이해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되잖아. 2까지 정적분. 근데 절대값이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지?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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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어차피 얘나 얘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 해갖고 두배 하면 돼. 알겠니? 완전히 똑같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로 하자. 0에서 1에까지 이거 정적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정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두배 해주면 돼. 알겠지? 물론 이거 공식 써도 되지? 공식 쓰자. 자, 6분의 마이너스 1. 이거 공식 쓸수 있지? 이거. 이거 공식 쓸수 있지? 자, 두 건이잖아. 두 건. 아래 것, 위 것이 두 건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오,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그럼 절대값 올리면 6분의 1. 두 개잖아. 곱하기 2. 그러면 3분의 1이지. 자, 그러면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하고 얘 같으니까 얘 공식으로 구하고 플러스에서 두배 하고 자, 얘만 계산하면 돼. 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1에서 2.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물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 이렇게 계산해도 돼. 자, 3분의 1에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1, 7 이렇게 계산해도 돼. 4 마이너스 1, 3. 그럼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6분의 14 마이너스 9, 5. 6분의 5.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5. 6분의 7 답은 3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얘딱 보면 더해서 2를 나누면 x는 2 대칭이지. 자, 첫째 x는 2 대칭.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f0 알겠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3. 세 번째, F4. 왜냐면 정적분해서 집어넣으니까. F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5. 됐니? 자, 얘는 뭐니? F7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지. 자, 봐라. X는 2 대칭이랬잖아. 그러면 7은 5만큼 같지, 5만큼. 그지? 그럼 5만큼 가면, 좀더 갈까?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아, 같은 표시하자. 얘하고 얘하고, 딱, 5만큼 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을 거라고. X는 2 대칭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라고 일단.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F0은 이만큼 같지? 이만큼 같지? 그럼 이만큼 간 게, 아, 사람 말이지. 그지? 얘 이만큼 같지. 얘또 함수값이 같다고. 함수값이 같다고. 얘 됐지. 그 다음에 F-1 뭐 F1 같겠지. 일단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위해서 F7하고 같은 게 얘거든. 얘가 F7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이걸 빼봐. 그럼 F4하고 F0 같지? 얘 없어지고. 얘에서 이걸 빼니까 결국은 F7 마이너스 F-1이 되어서 여기서 이걸 빼면 48이 된다라는 말상. 답은 4번. 알겠지? 자, 유형 3번.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 할게. 자, 필수 유형. 이거 뭔지 알지? 원기가 세서 뚫고 나왔네. 원점 대칭 기함수. 자, fx. 원점 대칭 기함수. 홀수 차수야. 홀수 차수. 이거 있잖아. x 세제곱, x 이런 홀수 차수만 있다고. 홀수 차수만. 그 다음에 gx. 그랬지? 우와, 없어졌네. 우함수 y축 대칭을 했지. 자, 원점 y축 대칭. 우함수. 이건 이제 짝수 차수하고 상수항만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짝수 차수지. 알겠니? 예를 들면 x 넷, x 제곱, 그 다음에 뭐 4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있는 거야. 짝수 차수와 상수항만 있는 거지. 이해됐니? 요런 것만 있다라는 거지. 자, 됐지? 그러면 hx는 by fx 홀수 차수 곱하기 짝수 차수지. 그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잖아. 그러면 홀수하고 짝수 더해봤자, 지수끼리 더해봤자 홀수지. 아, 얘는 뭐? 기함수. 그러면 다항함수에서 기함수는 꼭 알아야 돼. 나중에 써요. 자, 원점 대칭이면서 원점을 지나가. 이거 꼭 알아야 돼. 다항함수가 기함수다. 원점을 지난다는 거 꼭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h'x를 또 봐야 돼. h'x. 봐. 얘가 지금 기함수지. 기함수 미분 치면 짝수 차수로 떨어지지? 얘는 뭐라고? 우함수. 알겠지? 기함수, 홀수 차수 딱 미분 치면 짝수 차수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자, 아래껏 위껏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그지? 그러면 얘는 봐. 얘 곱하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지. 그럼 얘는 0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0이 된다니까. 그 다음 얘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지. 얘는 두 배의 0에서 3, 5, h'x, dx는 c. 이해됐니? 5가 나가면 10이 되지. 자, 그러면 약분 쳐주고, 그래서 얘는 1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얘는 h3-h0인데, h0은 0이라고 했지? 따라서 h3은 1. 꼭 알아야 돼. 자, 7번 하도록 할게.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럼 이거 할 수 있잖아. 제곱, 제곱, 제곱. x 4제곱, x 제곱 1.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샥, 샥. 이렇게 곱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못하면 안 되지. 1학년 때 배운 건데. 그지? 2 x 3제곱. 그 다음에 2 x. 그 다음에 2 x 제곱. 자, 모아서 계산하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2ab, 2bc, 2ca잖아. 그치? 자, 됐니? 그러면 x 4제곱 2x 3제곱 3x 제곱 2x
플러스 1 dx지. 자, 아래끝 윗끝. 자, 부호 다르고 절대값 같지? 그럼 이제 홀수 차수 없애줘. 홀수 차수. 홀수 차수. 그리고 두 배를 해주고, 자, 짝수 차수. 얘도 우함수야. 자, 그럼 얘는 5분의 1 x 5제곱. 자, x 3제곱. x. 0하고 1이면 그냥 1 넣은 거야. 알겠니? 자, 1 넣으면 얘 2. 5분의 11, 5분의 22.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8번. 뭐야? fx는 얘래. 얘 적분한 거래. 그리고 얘는 6일 때 f-1을 구하래. 자, 그럼 fx는 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란 말이지.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 dx는 6이래잖아. 됐니? 그러면 자, 우함수 빼고 얘는 없애주면 두 배의 0에서 3까지 x제곱 플러스 c dx는 6이니까 자, 약분을 쳐주면 자,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cx 0에서 3 9 더하기 3c는 3이래잖아 9 더하기 3c는 3c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라고 f-1은 1 더하기 9 마이너스 2니까 10 마이너스 2니까 8이지 알겠지? 자 9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어? 기함수 원점 대칭이네 기함수 원점 대칭 당연히 F0은 0이고 이 정도는 적어두고 자, 그 다음에 GX가 요렇대 3차 함수 FX고 자, 됐니? GX가 이렇다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 16이고 요 X를 곱한 값은 또 4래 자, 그러면은 자, 기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fx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 기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확 줄어드는 거야. 됐니? 그럼 gx는 이렇게 되는 거지. fx에다가 그다음에 미분친 걸 뺀대잖아. 미분쳐 봐.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b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g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gx가 다 제대로 된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요쪽에다 적어볼까? 요다 적을게. 마이너스 1에서 1. gx, dx가 뭐래? 마이너스 16이래. 그럼 봐. 홀수 차수 없어지잖아. 홀수 차수. 그러면서 두 배에 0, 1,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b dx는 마이너스 16. 그러면 1, 마이너스 8. 자. 3으로 마이너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고 0하고 1 넣으면 1 넣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 플러스 B는 8. 됐지? 그 다음 또 쓰면 되지. 근데 여기 또 X를 곱하래. X를 곱하래. 4제곱. X를 곱하래. 3제곱.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4래. 됐니? 아, 그러면 또 홀수 차수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없어져. 그러면 2배에 0하고 1.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은 dx. dx는 4니까 1, 2. 그럼 얘는 5분의 ax 5제곱, 2분의 아 3분의 bx 3제곱. 어차피 0하고 1이니까 5분의 a, 3분의 b 2라는 뜻이야. 그럼 15를 곱할까? 그러면 3a 플러스 5b는 15를 곱한 거야. 30. 3a 그지? 더하기 3b는 24니까 빼버리면 2b는 6, b는 3, a는 5. 자, 됐니? 그래서 A는 5. A는 5. 비는 3. 자, 그지? F2니까 2를 넣으면 8호 2를 넣으면 8호 40 더하기 2, 3은 6. 그래서 46이 되겠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